그래, 그거 놓고 가, 배터리나. 뭐,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지. 아, 잘 갔다 와요. 응. 아주 좋지? 아이, 뭘 좋아. 응? 맞아갖고, 애들갖고. 아니야.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고. 일하는 건데. 열심히 일해요. 아살롬 알레이쿠.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우즈벡에서 재격리되기 며칠 전 아내와 아이들이 저갓집에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다 하고 로비아는 오랜만에 저에게 자유를 주겠다며 친정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뭐 제가 꼭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이거 참. 어쨌든 이렇게 저 혼자 집에 남겨지게 되면 저는 그동안 못했던 더빙이나 글 쓰는 일을 하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비우게 되면 집안일 중 뭔가 한 가지는 도와주려 해요. 그렇다고 제가 되게 가정적이거나 애처가 정도는 아니고 그나마 이렇게 빨래 넣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일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즈벡 남자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 정도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게 보는 듯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주위에 자기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는 애처가가 있고 제 아내가 그 남자와 저를 비교한다면 저도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방송인 최수종 씨는 아내인 하이라 씨에게 이벤트를 자주 해주는 걸로 유명하죠. 제가 그분처럼 아내에게 이벤트를 매번 해준다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나오는 모든 아빠들은 정말 제목 그대로 슈퍼맨이에요. 로비아도 슈돌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슈돌 한 편을 보고 나면 저에게 왜 아이들을 저런 곳에 데려가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방송이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고 돈 버는 일이니까 저렇게 많이 놀러 다니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해줬던 적도 있죠. 이렇게 연예인이든 주위 사람이든 제가 직간접적으로 비교를 당하게 되면 비교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되죠. 그러니 우즈벡 남자 입장에서도 한국 남자와 비교를 당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기분이 들진 않을 거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우즈벡 남자들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아주 다정스럽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거나 명품이나 금붙이 선물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내에게 잘 못해주는 남편 축에 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정도면 우즈벡 기준에서 1등 남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에 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떤 점이 우즈벡 남자와 비교해서 나의 좋은 점이 무엇냐고 물어보니 큰 돈 안 들이고도 저녁에 가족들과 산책하며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아이들 똥기저귀도 군소리 없이 갈아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하네요. 역시 부끄러워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다고 우즈벡 남자들 모두 가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원에 나가보면 참 화목해 보이는 가정과
다정한 아빠도 봐왔었고 당연히 좋은 남편이자 아빠들도 있죠. 또한 우리나라에도 모든 한국 남자들이 좋은 남편일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냐.